안녕하세요. 맥키네시의 투자 클럽입니다. HLB의 리보세라인 관련해서 난소암 화학요법 병용 관련해서 메타 분석 논문이 게재가 되었는데요. 생존 기간에 개선 관련되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주가는 오늘 종가상으로 82,600원에 마감됐는데요.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보세라인 관련되어서 난소암 이제 화학요법 병용 관련해서 효능 확인했다는 이제 기사가 이제 오해 좀 나왔는데요. 자, 리보세라닙이 화학요법과 병용 시에 기존 치료제 대비해서 재발성 난소암. 난소암 같은 경우에는 재발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뭐 수술하고 이제 항암 치료하고 난 다음에 뭐 1, 2년 이내에 거의 뭐70% 이상의 어떤 이 재발 관련된 부분이 많은 그런 이제 암종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난소암 환자의 이제 생존 기간을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게 의학 전문 저널이죠. Experimental and Therapeutic 이제 Medicine 치료회에 난소암 이제 재발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17개 임상 결과를 메타 분석. 이 메타 분석은 이제 전체적인 어떤 이제 자기가 이제 진행한 어떤 임상도 있습니다만 기타 이제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이제 임상적 자료들을 모아서 이제 그 흐름들을 쫓아서 이제 결론을 내는 걸 이제 메타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자, 요 연구 논문이 게재됐는데 백금 저항성. 보통 이제 세포독성 항암제 항요법에 이제 백금계 항암제를 많이 쓰는데요. 백금계 항암제는 좀 쉽게 생각하면 약물이 이제 DNA 쪽에 붙습니다. 그러면 이제 DNA의 어떤 결합을 해서 이제 약효를 발휘해서 DNA의 어떤 가정 자체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막아서 이제 항암 효과를 내는 건데 여기에 이제 계속 쓰다 보면 저항성이라고 하는 말은 백금계 약물이 이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요런 이제 난소암 환자 1228명. 그러니까 한 연구가 아니라 메타 분석이니까 17개를 다 합해서 이제 어떤 결론을 내는 부분이거든요. 그이중 555명은 리보세라니카 항요법. 그다음 229명은 리보세라닙 단독. 그다음에 440명은 그냥 항요법 단독. 요렇게 해서 그 메타 분석 결과 리보세라니까 이 항요법을 결합한 병용에서 이 전체 생존 기간의 중앙값이 23.0개월 정도가 나왔고 그다음에 재발이 이제 나오는 기간까지 무진행 생존 기간의 중앙값이 9.7개월 등 모든 지표면에서 이 기존의 항요법 단독으로 쓴다든지 하는 거에 비해서 높은 효과를 봤다. 항요법만 썼을 때이 생존 기간 이제 중간값은 14.8개월이니까 차이가 8개월 정도 나죠. 그다음 PFS 값의 중간값이 6개월이니까 여기도 한 2.7개월 정도 메타 분석 결과. 그리고 이제 반응률 관련되는 부분들도 이 난소암 같은 경우가 처음에 이제 세포독성 항암제가 나오고 난 다음에 이 반응률을 이제 끌어올릴 때이 부분들이 이제 그뭐 파클리탁셀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서 예 반응률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그 아바스틴 같은 경우 나와서 이제 반응률을 많이 올려서 이제 치료에 많이 쓰고 있고 여기도 이제 치료제가 PARP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VEGF와 관련되는 그러니까 신생일 억제제 관련되는 부분과 PARP 억제제가 이 난소암 쪽에도 이제 쓰이고 있는 어떤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리보세라닉 같은 경우에는 신생혈 억제제 관련되는 보통 이제 아바스틴을 이제 주로 쓰는 것은 베제프 A 타켓이 난소암 쪽에서는 가장 뭐 효과적이다 하면서 이제 표준 수술 후에 표준 치료제 형태로 쓰이고 있는데 리보세라닉도 이제 같은 이제 신생혈 억제제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이제 사용 관련되는 부분 가능성 그리고 화학요법에는 내성이 생긴다. 내성이 생긴 환자들에게 좋은 치료 대안이 될수 있다. 입증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리보세라닙은 항암요법인 이 플로즈파릭 같은 경우는 이제 PARP 저해제인데요. PARP는 쉽게 생각하면 이제 우리 모든 세포들 같은 경우에는 이 DNA가 뭐 손상을 좀 받았다. 그러면 이제 복구하는 효소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PARP 효소라고 보시면 되는데 암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이제 파프 효소를 막으면 이 암의 이제 성장이라든지 전이를 막는 어떤 효과가 있는 부분들이 이제 십수년 전에 알려져서 요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들이 개발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플로즈파릭 관련되는 병용으로 이미 이제 중국에서는 난소암 치료제 허가를 받았습니다. 4월 달에. 그래서 이번 분석 데이터는 향후에 이제 리보세린과 캄릴주마브의 간암 1차 치료제 허가 이후에 여러 암의 이제 그 적응증 확장 관련되는 부분과 치료 옵션의 확장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간암 관련되는 이제 보조요법이 가장 최우선이고 나머지 암종들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항서제약과 이제 HLB의 파트너십은 중국에서 이런 이제 삼상이 진행 중이구나 이상을 통해서 아니면 이제 그 승인된 적응증을 글로벌 3상으로 이제 확대해서 이제 이런 임상이라든지 시간에 들어가는 시간 비용을 줄이고 성공률을 높이는 전략을 추진한다. 이게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간암 이후까지 이제 서로 이제 파트너십을 나누고 있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난소암, 어베리언 캔서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이제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뭔가 자각을 하고 그래서 조기 진단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정기적으로 특히 이제 난소암 같은 경우에는 연령대가 이제 50대에서 70대가 굉장히 많이 이제 난소암 관련되는 이제 위험 연령이기 때문에 이제 진단 관련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포독성 항암제인 백금계 약물 중앙에 이제 백금이 있습니다. 이 백금이 이제 DNA하고 이제 결합을 해서 효과를 내는 어떤 부분인데, 요 DNA를 손상시켜 가지고 세포 사멸을 유도하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암세포는 이런 어떤 기전을 회피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복구 기전을 활성화하는 어떤 방법으로. 그러니까 이 복구 기전을 활성화하는 부분들이 이제 파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억제를 하는 게 이제 플로즈파립이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하고 이 베제프를 같이 써서 이제 종양의 신생혈관 억제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이 복구 억제를 해서 이제 하는 부분들. 그래서 기존 이제 백금 기반 하악제 이에 어떤 이제 저항성을 높아서 이런 이제 재발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 부분에서 저항성이 있는 부분하고 리보세람을 합해서 하게 되면 효과를 좀 크게 할수 있다. 그래서 리보세람 병용 관련되는 부분들은 여러 적응증의 확장, 그다음에 1112의 잼자 같은 경우 등 다양한 항요법 대비해서 여기는 이제 뭐그 잼시타빈 그러니까 여기 잼자 같은 경우도 난소암에도 쓰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암에 이제 사용될 수 있는 리보세린 병용 관련되는 부분에서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관련된 어떤 기대감에 대해서도 표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코로나 관련주들이 그 6월 말부터 이제 우리 국내에서도 입원 환자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코로나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에서 처방전이 몇 배, 몇십 배 지금 증가하면서 관련 종목들의 어떤 강세가 테마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 HLB하고 이제 생명과학에서도 헬스케어 사업 부분이 있죠. FA나 이제 AIM 관련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진단키트 관련되는 부분의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흐름에서 HLB 같은 경우에도 이제 헬스케어 사업부가 지난달 대비해서 200% 이상 주문 물량이 늘어났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본다면 HLB도 이제 그룹 전체적으로 이그 코로나 관련되는 진단 관련되는 부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종목들이기 때문에 테마성으로 막 움직이진 않습니다만 긍정적인 어떤 영향이 나올 수 있는 어떤 지금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오늘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 첫날인데 2.85%가 나오면서 일단 7월 달, 8월 달에 이전의 고가를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37 위안으로 보게 되면 거의 지금 20% 가까이 7월 달에서 지금 6월 말부터 해서 계속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면서 이 60일 이평선 중기 이제 수급성 관련되는 부분들도
돌파를 하고 이전에 고가를 넘어가면서 정별 상태로 긍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7월 달에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6월 달 시가를 회복하고 이제 8월 달에도 흐름이 계속 이제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공매도 쪽에 이제 거래 관련되는 부분들은 4,466주. 그다음에 이제 공매도 순보유잔고는 지난주 목요일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296만 주입니다. 그래서 250만 주까지 떨어졌던 부분이 거의 이제 40만 주 정도 매도가 되면서 이 공매도 이제 순보유잔고가 좀 늘어났는데요. 자, 양봉의 흐름으로 강한 거래가 나와서 이제 이 부분들 축소를 또 이제 이후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대차 거래는 오늘 상한보다 좀 체결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차트 흐름을 조금 보시게 되면 일단 이제 지난주 금요일날 21일 이평을 회복하면서 지난주 이제 수요일부터 이제 추세 지표인 파라볼릭도 이제 상승 추세로 바뀌어서 21일 이평을 회복하고 오늘도 갭업 시키면서 장중에는 오후장에 이제 83,800원. 제가 82,000원 지지를 받고 85,000원 위로 가면 굉장히 견조해진다. 그리고 오늘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볼린저 밴드 상단 가격 자체가 85,000원입니다. 그러니까 85,000원을 이번 주에 이제 넘어가게 되면 거래량을 동반하면 추세가 이제 올라가는, 그러니까 마치 7월 달에 이제 돌파 이후에 태깅이 나왔던 요런 거래량 유입이 나오면 강한 어떤 상승 기조를 만들 수 있는 그 흐름들이 나오는지 여부. 그러려면 이제 거래량이 이제 이런 거래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금요일 날에 89만 주, 오늘 70만 주기 때문에 거래량이 작기 때문에 아직 이제 이 흐름들이 강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오늘 외국인 쪽에서는 11억 정도 매수를 했고 국내 기관 쪽에서는 32억 매도. 그 다음에 이제 현물 쪽에서 보시게 되면 프로그램 쪽에서는 이제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35,000주. 그 다음에 이제 뭐 현물 창구별로 조금 이제 한번 살펴봐 드리면. 창구 쪽에서는 이제 모건스탠리가 오늘 매수는 일단 가장 많이 들어왔고, 기존의 공매도인 뭐 신한이라든지, 신한은 뭐좀 매도, 한국은 소폭 좀 매수죠. 삼성은 다시 좀 매도로. 삼성 창구가 공매도 창구하고 올릴 때 가장 좀 중요한데요. 아직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일단은 요 83,800원 요런 85,000원 부근에서 맞췄을 때좀 강합니다만, 아직 그 강력하게 이제 거래가 들어오진 않습니다만, 이 82,000원 여전히 유지해 주는 것이 일단 중요하고요. 시간의 거래는 그렇게 강한 흐름은 아니었죠. 거래량이 한 6,000주 정도 되었기 때문에 한 100원 정도 올렸고, 그 다음에 이제 뭐그 시가총액이 한 10조 8천억 되니까 여전히 이제 11조 부근 정도를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패시브 쪽의 흐름들을 살펴봐 드리면, 패시브 쪽에서는 연기금이 뭐 조금 매도고 사모펀드 매도, 그러니까 큰 폭의 흐름이 없었죠. 그러니까 거래가 들어오는 몸통 위주의 양봉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런 흐름입니다만, 그래도 견조한 흐름을 일단 유지해주면서 볼린저 밴드 상단 돌파 흐름들의 어떤 기대감이 이번 주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중심에서 흐름 보셔야 되겠습니다.